이게 하락장 10월에 크게 맞으면서 와 레버리지 내가 들고 가는 거 잘못됐었죠 결국에는. 그래서 30%씩 손실이 나는 게 너무 순식간에 불어난 일이어서 이거 대응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지금 저 바쁜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집합 명령 내리신 거죠? 우리가 이제 댓글들이랑 리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매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잘 배워 나가고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더라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의견을 조금 궁금해해서. 아 동강님의 의견을. 그래서 이제 내 의견에 매매일지를 조금 받았는데 그걸 보고 조금 리뷰를 같이 도와주면은 내가 좀 이게 주제 넘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나의 매일주일 내가 뭐라고 뭐 첨삭하니 많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스터디 때 같이 피드백하면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그러니까, 3기 때 그러니까 수강하시는 분들의 이 매매일지 보내주시면 그걸 동강님이 피드백을 주신다고요? 그치 이제 거래가 완료된 거에 한해서 같이 리뷰를 해주는 거지. 오. 내 의견도 있을 거고 경훈이 의견도 있을 거고 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좋은 거래였는지 아닌지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주는 내용이 아마 3기 때 있지 않을까? 거래하는 입장에서 동강님이 매매일지 받으시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피드백도 그거, 직접 주시고. 네, 체크 받을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꼭 내 매매일지 아니더라도 사실 다른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거 거래하잖아요, 대부분. 이 사람은 어떤 근거 갖고 있지? 언제 샀지? 언제 팔았지? 이런 것도 되게 체크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월요일이랑 수요일 날 이렇게 되잖아. 네. 근데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거래하고 수요일 날 리뷰해주기에는 촉박하네.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목요일로 아마 변경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요? 월요일에는 우리가 기존같이 이렇게 같이 스터디하는 형태를 띌 거고 목요일에는 같이 매매일지를 여러분들이 주시면은 보고 의견을 나누는 뭐 매매 영상을 보내주셔도 되고 매매일지를 주셔도 되고 스터디 때 같이 보면서 비슷하게 실수하고 있구나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고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희가 이번에 키움증권 영웅전 가가지고 중계하잖아요. 맞지. 고수들의 매매를 바로바로 보잖아요. 맞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카페분들의 매매를 보는 거니까 고수들의 매매는 이런데 카페분들의 매매는 이렇고 이렇게 좀 피드백도 잘 드릴 수 있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이번 우모투 3기 때 컨텐츠가 진짜 실해요. 왜냐면은 영웅전 월요일에 가가지고 오전에 그 고수들 매매도 다 우리가 해설할 테니까 그대로 딱 가져왔고 그거 생생하게 우모투 라이브 월요일에 전달해드리고 맞아. 목요일에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보내주신 매매일지 리뷰해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고수분들 매매 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 보고 다른 분들이 주신 매매일지 보면은 확실하게 대조될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같이 리뷰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3기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 추가돼서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끼리 뭐 떠드는 것도 좋지만 말 그대로 진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도 물론 하고 있지만 진짜 하고 계신 분들의 내용을 같이 점검하면은 훨씬 더 실용성 있는 참여형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 그래도 벌써 우리 회사에서도 냄새 맡고 매매 일지 검사 맡겠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 대표 투기꾼. 네, 투기꾼들. 투기꾼들 지금 눈물 줄줄 흘리면서 여기 검사 받으려고 줄 서 있는데 먼저 이제 모두가 아는 특정 멘터주에서 많은 손실을 봤던 그분이 요새 좀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 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하셨군요. 요즘에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막 트레이딩 하는 것 같던데 여기 이제 뿅 하면은 등장할 거예요. 제가 즉석으로 생각했는데 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아침에 9시 장 딱 열릴 때 직접 매매 참여해보시는 거죠? 네. 좀 어때요? 며칠 해보니까? 데이 트레이딩은 사실 제가 이번에 완전 처음 해봐가지고 제가 기존에 하던 포지션 트레이딩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더 A부터 Z까지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잘하고 있는 건가? 막 긴가민가 하고 좀 어렵습니다. 인스타에 그 바이셀 차트 캡처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인스타에. 그게 제가, 있어요? 네. 봤는데 고점 판독 끼던데. 고점 기가 막히게 알고 사 눌리면 기가 막히잖아. 이거 처음에 거꾸로 된 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냥 배우지 말고 이 사람을 지표로 쓰자. 제가 바이 하시면 셀 하시면 되고요. 실시간을 알려주고 지금 팔고 싶어 하면 바이 하시면 됩니다. 100만원씩 내가 충전해줄게.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배우고 싶은 내용? 그런 게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시죠. 이거 11월 3일 트레이딩 했던 거 먼저 설명드리면은 장 열리기 직전에 네이버 3분기 실적 발표가 떴는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거 거래해볼까? 라는 생각
때부터 처음 했다가 아 근데 미국에서 1912가 너무 주가가 강세네? 아 그럼 또 비만 당뇨 쪽이 주가가 강세이지 않을까? 난 네이버는 거래본 적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좀 편안한 펩트론을 거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장전. 그래서 진입 계획으로는 그때 전일 종가가 33,000원이었는데 갭이 5% 이상 뜨면은 눌렸을 때 매수하고 만약에 전일 종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은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자 그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고 주봉 일봉 차트로 봤을 때 가장 가까웠던 선이 5주선이 32,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깨면 손절하자 이렇게 세웠고 위로 있었던 이평선이 10주봉도 있었고요 그 위로는 이제 매물대로 뭐 36,000원 38,000원 이런 식으로 있었어가지고 만약에 10주봉을 뚫으면 절반 익절하자 나머지에서 4분의 1 4분의 1 익절하자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에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장전에 그리고 이제 타점을 보시면은 개판이 나버렸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12분할인가 14분할인가 해서 분할 매수를 했고 근데 이제 제가 32,000원을 손절 손으로 잡았는데 32,000원 초반대까지 오니까 불안해가지고 32,000원을 깨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무서워서 손절을 막 몇 번 했었고 다시 올라오니까 아 다시 진입해야겠다 진입 조건에 맞네? 다시 바이를 했고요 근데 그 두 번째는 32,000원을 깨는 걸 보고 분할로 손절을 해서 결국에는 손실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거래에 대해서 여기 느낀 점에 써있는데 아 난 진짜 개병신 정확하게 자기 피드백이 적혀있네 왜 도대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펩트론을 거래했을까 난 이 부분이 공감되는 것 같은데 네가 익숙한 거랑 상관없고 시장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주식을 데이트레이딩에서는 거래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영역이 조금 잘못됐을 것 같고 근데 뭐 종목 선정이 문제였지 나머지 뭐 기준점을 설정한다거나 뭐 매수 계획이라던가 분할 매도 계획 분할 매수 계획 이것들은 다 잘 돼 있는 것 같아 다만 종목 선정이 반이잖아 특히 데이에서는 종목 선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펩트론 하고 1912 간에 커플링 된다든지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조금 입증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준호님만의 상상? 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1912가 올렸면 진짜 펩트론이 올렸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많이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걸 확인을 못했네요. 아니 왜냐면 진입 근거가 전일 미국 장에서 1912가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 펩트론을 진입한다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 둘이 상관관계가 있나? 커플링이 그러니까. 있나? 이렇게 느끼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셨군요. 그렇네. 저도 이게 제가 했을 때 너무 약간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아 당연히 이걸 해야겠다 저도 모르게 실수를 거기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YG는 왜 안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YG는 이제 11월 7일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오늘인데요 와 따끈따끈하네요 어제 그 공매도 금지 이후로 장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장이 펼쳐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여기 적혀놓은 게 아 지난번에 1912 주가 강세만 가지고 비만 당뇨주를 거래하는 거 올바르지 못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주는 종목으로 거래해야겠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이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였잖아요 그래서 아 이 중에 거래를 하자라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하이닉스를 골랐습니다 하이닉스 제가 상방으로 봤던 근거는 어제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왔었고 오늘 오픈 AI 개발자의 날 그리고 GPT-4의 터보 공개 소식이 오늘 새벽에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어제 상한가가 여러 종목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고 그래서 시가가 갭을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진입계획을 이렇게 세웠었고 우리가 항상 스터디할 때 얘기했었던 13만 1000원 매물대 가 이제 지지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가지고 손절을 할 계획을 세웠었고 익절이라고 한다면 5분봉 20선 이탈하면 청산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깔끔한데요? 다만 마켓이 매수할 만큼 좋지 않았던 점? 장이 좋았으면 아마 좋게 거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5분봉 20선에서 적절하게 익절을 하신 것 같아요 익절 안 했으면 계속 흘러내리면서 손실을 주셨을 텐데 5분봉 20선을 잘 지켜서 거래하신 것 같아서 좋은 거래 같은 거 제가 이번 거래를 하고 좀 궁금했던 점은 손절할 때도 시장가로 던지면 안 된다라는 걸 이번에 스터디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 전에 손절할 때는 되게 불안해하면서 그냥 툭툭툭 시장가로 던지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래서 다 지정가로 분할로 매도하자. 이번에도 그 5분 봉으로 20선을 터치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빠지는 속도가 점점 더 가팔라지기 시작하면서 제게 체결이 안 되고 계속 쭉쭉쭉 효과가 더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막 손에 땀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체결 안 되니까 또 취소하고 새로 다는 순간 또 내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일부 물량한 하이닉스가 13만 원이라서 제가 7개밖에 못 사는 상황이라서 분할 했는데 마지막 3개를 팔 때는 시장가로 던져서 결국에는 팔게 됐어요 아 이게 시장가로 빠르게 던져야 되는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두 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적절하게 그렇게 바꾸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맞는 네, 판단이었나요 지금? 맞는 판단 같아요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원래 최준 스타일이면은 위에 계속 대고 책을 안 대갖고 결국 다 내린 다음에 다 내린 다음에도 이제 주문 바꾸고 있고 그 스타일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시장가로 적절한 타이밍에 자기가 판단해서 더 내리기 전에 던져 줘야겠다라는 원칙을 깨야 될 때라는 유연함을 갖춘 거래지 않았을까 이게 주말 끼고 봤을 때 한 거래일 두 거래일 만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 스타일을 계속 갖고 유지하면은 아마 시간이 걸릴지언정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최근에 카페에서 제일 주의 깊게 보는 분이 건깡이라고 있어요. 건깡 그분이 되게 잘해요. 똑같이 100만원? 요 정도 규모로 하는데 되게 잘하거든요. 지금 완전 대형주잖아요. 11월 7일 거래는. 근데 11월 3일 거래 같은 코스닥 종목? 이런 것들도 섞어줘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그분 일지를 들고 와서 같이 리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더 매매일지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거 매매일지. 그러면 나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최준호 님이 데이트레이딩은 많이 안 받았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우모투 스토디 같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손절라인, 입절라인 잡고 이런 것들을 되게 금방금방 유효하게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킨 대로 잘하잖아. 아, 그래서 기준점을 설정하면 잘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YG 이후로 조금 바뀌었어. 유연해졌어요? 조금. 필라테스 했어요? 필라테스. 다음 분도 모셔볼게요. 저희 회사에 또 유명한 미국 주식 투기꾼 한 명이 와, 이거 수익이 장난이 아닌데요? 손실도 장난이 아닐데요. 아, 그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카페에 한번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매매일지를 약간 모으고 모으었다가 가끔씩 한번 이렇게 잊혀질 때쯤 카페에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결산 스타일로. 결산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5월달, 6월달, 7월달 한 번씩 썼거든요. 근데 내가 잘 본 것만 쓴 것 같은 거야. 아, 자랑만 한 것 같아요. 사실 10월 달에 포지션 잡으면서 조금씩 손실이 나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 아씨 부끄러운데? 근데 마주하자. 마주하자 해가지고 이게 그때 보면 10월 26일 날 다 떨어낸 거거든. 그러고 나서 주말에 좀 정리하면서 결산을 쓰게 됐었죠. 소개 좀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어떤 거래들이 있었는지. 네. 우선 스타일은 데이트레이딩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하면서 낮에는 거래 안 하고 밤에 이렇게 조금씩 하죠. 직장인 미국 주식 투자자. 투기군. 투기군. 지금 투자자라고 이제 말 못하는 게 아니 내 세배를 너무 많이 담았어. 아, 세배 사냥꾼이시잖아요. 아 이거 세배 사냥꾼? 한방 크게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볼라치 없는데. 이 미국 주식은 이렇게 두 배, 세 배 이런 상품이 ETF인가요 그게? 그렇죠. ETF 형식으로 되게 레버리지 상품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즐겨서 네. 사냥하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섹터 ETF를 주로 했고 거의 올해는 반도체 위주로 많이 했었고 상반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수익이 반도체로 많이 났었고 그 외에는 지수 추종을 ETF를 사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시장을 크게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 영역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장과 별개로 섹터는 조금 더 힘있게 나가거나 빠지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개별 기업에서도 단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특징주들, 대장주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반도체로 수익을 많이 봤죠. 제 시드가 1500에서 2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월마다 한 20%씩 와. 30%씩 나니까 그래서 이 매매일지를 보고 아 진짜 고수구나. 나도 왜냐면 너무 잘했어. 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제가 5월 달에 5월 19일, 5월 25일, 5월 26일 이렇게 조금씩 한 거예요. 근데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1월부터 분할 매수했거든요. 1월에 조금 들어가고 2, 3월에 좀 공격적 들어가고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되게 길게 해서 분할 매수를 잘 근데 이게 한 번에 올라주면서 수익이 크게 났던 케이스. 근데 이제 문제가 맛이 들린 거야. 아 내가 나 장기 투자하고 있구나. 나 장기 투자고 나 이거 반도체 전망 좋게 보고 AI 이거 계속 갈 거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그게 조금 큰일이 났던 것 같아. 근데 실제로 7월에도 또 어라? 또 주네? 맛을 보여줬고 또 주네? 내가 좀 하네? 내가 좀 보통은 아니네? 이제 또 공부도 좀 했으니까 그죠 그죠 네, 했는데 아 이게 하락장 10월에 크게 맞으면서 와 레버리지 내가 들고 가는 거 잘못됐었죠 결국에는. 그래서 30%씩 손실이 나는 게 너무 순식간에 불어난 일이어서 이거 대응도 못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종목에서 팔고 또 물타고 원래는 포트폴리오도 좀 다각화해가지고 섹터 ETF도 있고 개별 종목도 몇 개 있지만 수익 나고 있는 것들도 정리해서 다 놓고 하니까 내 포트폴리오가 다시 망가졌지. 한 종목으로 구성되는 거지. 아, 어떤 종목이었어요? 채권 ETF였지. 1월 달에도 보면은 내 테슬라에 다 몰빵을 해버렸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저의 조금 문제는 제 포트폴리오 잘 처음에 만들어놨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가 단일화돼 한 종목으로 다 몰려버려요. 대응의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하나만 남고 얘가 손실 30% 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거래의 특징을 보면은 1월이랑 10월에만 큰 손실이 많이 났어요. 다른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는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은 좀 덜 출렁이는 거래를 하고 싶다? 세배를 하시는데요? 세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세배 사냥꾼. 이게 제가 보기에 손준호님이 세배 사냥꾼이 된 거가 돈깡의 거래 스타일과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대형주는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소형주보다 적잖아요. 근데 대신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을 늘리게 되면 수익금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등락폭이
수익이 낮은 ETF 상품을 거래하고 섹터를 거래하고 이러는 대신에 3배를 가져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투입군의 피가 흐른다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가치 투자 아이콘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어디 가서 말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보시나요? 나는 많은 거래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1년 단위로 지금 아직까지 수익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나쁜 결과라고 생각 안 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거래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것 같다. 연초 대비 거래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 계속 레버리 상품을 추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좀 그런 방식에서 거래 횟수를 조금 다시 줄일 필요가 있겠다. 기존 방식 있잖아. 준호 스타일은 원래 사람들 막 어떡하지 이럴 때 손준호는 뒤에 가서 천천히 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막 환희에 날릴 때 손준호는 뒤에 가서 이제 팔아. 조용히 이제 그 방식을 추가하면 되는데 지금 중간에 다른 과정들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느긋하게 생각을 가져갈 필요 있는 것 같고 단기간에 많은 수익률을 보니까 약간 욕심이 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망가지기도 하고 거래 횟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기존 스타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좀 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존 손준호 스타일은 딱 정확히 역발상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걸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제 스스로도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10월 6일에 포지션들 정리하고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바로 다 써버렸어. 다시 다 샀구나. 근데 내가 원래 팔고 나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뭐 잘 안 하거든요. 거래빈도 줄이라는 게 지금 딱 제 상황에서 딱 필요한 말이었어. 네. 원래는 현금 되게 보유 잘하는데 맞아요. 조급한 마음에 현금을 다 써버린 거지. 손실이 크게 발생한 이유 자체가 나한테 맞는 타이밍에 매수한 게 아니라 나도 욕심이 나는데 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높아서 그만큼 손실이 많이 발생한 건가요? 맞아요. 진짜 기가 막히시네요. 또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손준님의 매매일지를 자주 보고 하니까 되게 저는 모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잘했거든. 근데 앞으로 잘할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아마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10월달 한번 흔들렸던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경우님은 이런 레버리지 ETF 상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레버지 ETF 상품이 수수료를 되게 많이 떼거든요. 맞아. 1년 동안 보유만 해도 1% 2%인가를 그냥 떼갈 거예요. 이자 비용을 1-2%씩 내면서 맞아. 보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 차라리 선물을 하는 게 선물은 보유 비용이 없거든요. 레버리지는 쓰면서 내가 또 힘든 길로 끌고 그러니까. 가려고 했더니 근데 그러면 이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ETF가 나는 더 맞겠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있어요? 저는 일단 보유 기간을 반년 안 넘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번에 샀던 뭐 채권이든 등등이든 했을 때도 애초에 레버리 상품은 장기로 들고 가는 거 시간 가치에서 손해다 그다음 수수료 비용에서 손해다 맞아요. 라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진입했지만 빠지는 거 보면 또 내 몸 같지가 않거든. 우리 원래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처음으로 느꼈던 거지. 나도 이렇게 맞이하는구나. 초보 투자자들의 테크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최근 좀 들었습니다. 재밌는데요? 매매일지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둘이 네. 스타일이 달랐잖아요. 최초의 손주님.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배울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잘하고 있나? 나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우모토 3기 생각보다 목요일에 내 매매일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거 보는 것도 저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를 좀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맞아. 매매일지를 보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매일지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들고 와서 리뷰하고 그걸 받아보면은 조금 더 투자를 바로잡는데 올바른 투자 습관을 들이거나 그럴 때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과외 선생님 느낌인데요? 맞아. 오담노트 좋지. 아니,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촬영일이 11월 7일이고 내일 이게 아마 올라갈 텐데 내일이 저희 우모투 스터디 신청 마감일인데 어떻게 해요? 조금 일주일 늘려야지. 바로 가능한 건가요? 이거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오늘 회의에서 3기에서 조금 더 새로운 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모집 기간이 내일까지였나?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이걸 3년한테 알려주고 아무래도 기존 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도 변경사항 알려줘야 되니까 저희 회장님 권한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주일 정도? 조금 더 모집 기간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요 매매일지 리뷰를 같이 바라보는 시간이 3기에 새롭게 추가되니까 많은 응원 바라고요. 요 라이브 때 찾아뵙는 걸로 인사드리고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